남동구의 한 노인주간 보호센터입니다. 어르신을 일정 기간 돌봐드리는 시설인데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8일입니다. 이용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추가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센터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현재까지 나온 확진자는 20명입니다. 이용자가 13명, 종사자 4명, 가족 등 기타 3명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센터 이용자 모두 70대에서 90대인 고령의 노인들입니다. 인천시는 확진자들을 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들의 가족 등 접촉자를 상대로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가족지인 모임과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B씨는 1차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30일 오후 2시 기준 1,4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27.9%,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0.6%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